안녕하세요. 이슈 단속반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보는데요. 오늘은 작년에 올렸던 고릴라 비피하는 영상이 인기가 있어서 무엇을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고릴라의 악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업로드했던 고릴라 비피하는 영상인데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이 실버백의 표정이 아주 압권이죠. 일단 고릴라의 악력을 알아보기 전에 인간계에서 가장 강력한 악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세계 최고의 악력의 사나이 데니스 로저스라는 미국의 50세 남성입니다. 이 사진에서 데니스 로저스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놀랍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데니스 로저스입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약골이었다가 어느 순간 본인의 잠재된 힘을 깨닫고 엄청난 훈련을 통해서 단련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친구를 위해 맨손으로 스패너를 구부려서 만든 펜 홀더라고 합니다. 와,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요. 데니스 로저스의 악력은 60kg라고 합니다. 과연 이 정도면 고릴라의 악력보다 셀까요? 우선 보통 사람의 악력은 얼마나 될까요? 일반적으로 평균 성인 남성의 악력은 50kg, 여자의 악력은 31kg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운동했을 때 변태 악력기 COC, Captain of Crush라고 하는 COC 넘버원을 클로징 했었으니까 저는 한 63kg 정도 되는 거는 같습니다. 이 악력의 세계도 그분들만의 리그가 있더라고요. 사실 COC 넘버원을 클로징하는 성인 남성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이 주변에서 팔씨름 잘한다고 하시면 COC 넘버원을 클로징을 하시긴 하세요. 하지만 처음에는 잘 못하시더라고요. 이 표를 보시면 아래 넘버4를 클로징하는 사람은 전 세계 5명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니스 로저스가 160kg 정도니 데니스도 포함되겠네요. 예,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이 COC 악력기는 그렇게 가격이 싸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악력기는 만원 정도인 반면에 3만 원 정도의 고가 악력기입니다. COC 악력기라고 치시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릴라 악력을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인 유인원의 악력부터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귀여운 아기 침팬치의 악력은 얼마나 될까요? 아기 침팬치의 악력은 3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성인 여자의 악력이 31kg이니 여자보다 아기 침팬치가 더 세겠네요. 물론 벤치프레스를 150kg이나 들은 제니퍼 톰슨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였습니다. 이 영상도 제가 예전에 업로드했던 세계 최고의 여자 벤치프레스 세계 신기록인데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제니퍼 톰슨은 150kg을 IPF에서 성공시켰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여성의 몸처럼 보이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일반적인 성체 침팬치 수컷의 경우는 129kg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니스 로저스가 160kg 정도이니 이미 침팬치로도 인간계 최강과 근접한 수치입니다. 이번엔 오랑우탄입니다. 오랑우탄은 193kg으로 아까 말씀드린 인간계 최강인 데니스 로저스보다 악력이 셉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대망의 고릴라입니다. 아까 침팬치가 120kg, 오랑우탄이 190kg 정도였는데 영장류 최강이라고 불리는 이 고릴라는 대체 얼마나 힘이 센 걸까요? 고릴라는 무려 326kg의 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듯이 성인 남성을 한 손으로 바닥에 끌고 다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끄는 힘은 이두나 뭐 광배 같은 다른 근육의 힘도 작용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악력이 어마어마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장면이죠. 참고로 이 고릴라는 아프리카에서만 서식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2010년 조사 결과 전 세계 786마리밖에 남지 않은 국제 멸종 위기 중 1급입니다. 크게 지역적으로는 서부 고릴라와 동부 고릴라로 나눠져 있고 사진에서 왼쪽의 빨간색 부분이 서쪽 로랜드 고릴라, 오른쪽의 빨간색 부분이 동쪽 로랜드 고릴라와 마운틴 고릴라의 서식지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해발 3,000m 정도의 고지대에 사는 마운틴 고릴라, 그리고 저지대에 사는 로랜드 고릴라로 나뉘어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도 서울대공원에 로랜드 고릴라가 있습니다. 공원 내 동물 중 가장 비싸다고 알려져 있고 몸값이 무려 1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대공원 지도에서 좌측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한 유인원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공원에서는 수컷 우지지와 암컷 고리나가 있다고 하고요. 사이좋은 부부로 건강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로랜드 고릴라는 서울대공원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고릴라의 악력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화가 약간 나신 우리 로랜드 고릴라 형님의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슈 단속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